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죠. 대체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체신학이 예수와 함께 무슨 짓을 했나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사람들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짚고 싶은 점은 할아버지의 시계 등에 있는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달력을 이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톱니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하나님의 절기 곧 모아딤은 주간, 월간, 연간 톱니 바퀴가 있습니다. 또 연간 톱니 바퀴뿐만 아니라 7년 주기의 쉬미타 톱니 바퀴와 50년 주기의 신년 톱니 바퀴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톱니바퀴들로 움직이는 하늘의 시계가 있으시죠? 자, 왼쪽에 있는 시계는 이교 시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인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치유의 능력을 보이자 사람들이 바울을 숭배하려 했고, 바울은 그들을 말리며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목성에서 온 신으로 여겼죠. 갈라디아인들은 이교도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를 방문한 후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달력이 아닌 이교 달력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말하길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의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크리스천이 이것을 유대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교도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성서 달력이 있는데 왜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냐고 한 거였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토라를 약하고 천안 초등 원리로 여기는 크리스천이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서 달력이 있죠. 골로새인들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세인들에게 말하길, 그러므로 아무도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슈미타와 신년도 포함되죠. 여기서 바울이 쓴 용어가 다른 것을 알아채셨나요? 이교도들에게는 달이라고 하고 골로세인들에게는 월삭이라고 했죠. 두 가지 달력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말하길 성서 달력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해되시나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도 거룩한 날이나 월삭에 관하여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보고 크리스천은 성서 달력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교 달력을 지켜도 정죄받지 않으니까요. 말도 안 되죠.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왜 어리석게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냐고 하고 골로세인들에게는 이교 달력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이교도들이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점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 월삭을 지키는 것은 성서 달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했을 때와 다른 용어를 썼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그림자이죠.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커다란 것을 보니 코끼리일 수도 있는데, 왜 비행기라고 생각하셨나요? 비행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How many of you have ever seen the body of an airplane? Everyone's seen t h an The body of the airplane is real. And that is the real airplane. But if you don't see the shadow overhead, y o d o n o w the a i r p l a n e o v e r body of an airplane looks like this. 자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키는 절기의 관에 말하기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메시아께 속해 있느니라. 바로 메시아가 절기의 그림자를 비추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림자의 근원은 메시아께 속해 있느니라. 메시아는 모든 절기 안에 계시고 모든 절기는 참 e 신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절기를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여겨. r 물론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으면 아무도 메시아의 존재를 알수 없죠 머리 위에 진짜가 있다고 알려주는 그림자를 왜 없애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자주 곡게되는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티시리월에는 무슨 날들이 있나요? 티시리월 1일은 회개를 다루는 나팔절이고, 티시리월 10일은 구속을 다루는 용키푸르이고, 또 명령에 따라 일주간 즐거워해야 하는 초막절이 있죠. 티슈 2월 15일부터 22일까지요. 네. 순서를 보시면 회개한 후에 구속을 받고, 또그 다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이날들이 이러한 순서로 오는 거죠. 그런데 대체 신학의 문제는 성서 달력과 절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걸으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2인삼각 경기를 하는 어떨까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하고 함께 멍에를 맨다면 누가 주장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중에 외동이나 동생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남매 중 여덟째였습니다. 누나 5명과 형 2명, 남동생 1명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살때 아버지가 끔찍한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10년에서 11년만 사고 전에 아버지를 경험했죠. 그래서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를 보는 관점은 저와 매우 달랐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음에도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항상 몸이 불편하셨죠. 장애가 없는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형과 누나는 10년에서 11년간 장애가 없는 아버지를 경험했죠. 같은 가족이고 같은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처럼 성도 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사람들의 배경에 따라서요. 이해되시나요? 다들 나팔절을 아시 of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빠, 할아버지, 삼촌, 형등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결국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나팔절은 여러 다양한 이름이 있죠 하지만 대체 신앙을 따르면 그중 어떤 이름도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절의 이름 중 하나는 로시아샤나이죠. 로시는 머리이고 샤나는 해이고 하나는 무엇이라는 뜻이죠. 즉 로시아샤나는 한 해의 머리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요메테루아이죠 요문 날이고 테루하는 불다입니다. 즉, 쇼파르를 부는 날이죠. 각성의 소리를 울리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알람 시계가 울듯 쇼파르를 부럽게 우는 거죠. 또 요마카세, 곧 숨겨진 날이라고도 합니다.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하죠. 이 다양한 이름들은 전부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관점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들을 다룰 예정이죠. 다음 d a y 에는또 다른 이름들을 볼 텐데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문이 열리는 날, 책이 열리는 날 메시아가 결혼하는 날,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이름이 있죠 내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자카르는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표시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죠. 미국에서 추모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가요? 다들 추모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나요? 네, 추모일에는 장병들을 기리죠. 이렇게 로시아샤나에는 항상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죠 인류의 생일입니다 사람 곧 아담은 티시리월 1일에 창조됐죠 인류의 생일입니다 지금은 5783번째 생일을 맞았고 몇주 뒤면 5,784번째 생일이죠.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도 로시 하샤나마다 인류의 창조를 기념하는 파티를 여시죠.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날 창조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로시 하샤나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날이죠. 여러 면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편 크리스천과 히브리 p l 신앙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점이 있는데 달력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죠 d 시아 샤나는 민간력으로한 해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성서력에서는 미산월 일일이 한 해의 첫날이죠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이나 학교 행사 달력이나 세금 낼때 쓰는 세무 달력 등 온갖 달력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에는 네 가지 달력이 있죠. 그런데 왜 나팔절이 한 해의 머리일까요? 인류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민간력이 시작되죠.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이 몇 년을 살았다고 하나요? 언제부터 계산한 걸까요? 니산올 1일이 아니라 로시하샤나부터이죠. 그때는 니산올 1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한 것은 로시하샤나부터 센 것이죠. 로시하샤나를 930번 지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끝은 무엇을 뜻하죠? 내 네, 마지막을 뜻하죠. 7 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의 장막절에 곧 티시리월이 한 해의 마지막임을 알수 있죠.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작에 이르렀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서 바로 중간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이 오고 시작이 오죠. 이 말씀은 티시리월이 마지막이고 이후 시작이 옴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내가 밭에 뿌린 마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들인 때곧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였죠 이 말씀도 티시리월과 가을이 한 해의 마지막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수확절 등 자연계의 흐름에 따라서요 오케이 자, 멋있는 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티슈리월 1일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아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른쪽에서부터 B, R, A S-H-I-T 베레시트, 곧 태초의이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들 이 단어는 아셔야 하죠. 베레시트는 모퉁이돌입니다. 성경의 첫 단어로 태초의 라는 뜻이죠. 다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정말 멋있는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베레시트에서 글자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티시리가 되죠. 그리고 베이트는 태초에서 무엇을 뜻하죠. 곧 티시리월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프는 숫자 1을 뜻하죠. 티시리월 1일의 베레시트, 곧 태초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돼 있죠. 멋지지 않나요? 이제 또 다른 점을 보여드리자면 다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시나요? 일단 이렇게 베레시트가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파란색 글씨는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노란색 글씨는 바르고 나들을 뜻합니다. 베레시트를 보면 아들이 선물임을 알수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왼쪽에는 무슨 글자들이 있죠? 알레프와 타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알레프와 타브이시죠. 놀랍지 않나요? 자, 로시아 샤나는 한 해의 머리입니다. 그날 인류가 창조됐으니까요. 또 쇼파르를 부는 나린 욤 테루아이기도 하죠. 민숙이 29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자, 화면을 보면, 날은 히브리어로 용이고, 쇼파르를 불다는 히브리어로 테루아이죠. 이 날이 용 테루아인 이유는 성경에서 쇼파르를 부는 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역 본에서는 테루아가 불대로 나왔습니다. 테루아라는 단어를 좀더 알아보죠. 테루아는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또크게 소리치다로 번역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게 바로 테루아이죠. 일어나! 조는데 상사가 소리칠 때도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에 소리로다. 소리가 나오죠. 곧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오. 고난과 고통의 날이오.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오.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오.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나른 요미고 나팔은 쇼파르이죠. 그리고 여기서 테루아는 경고 소리로 번역됐습니다. 이렇듯 테루아는 단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알람 시계가 울리듯 경고 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또 정말 재미있는 점들이 있죠. 시편 47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하나님이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히브리어가 쓰였을까요? 테루아이죠. 나팔소리도 있습니다. 이렇듯 테루아는 불다, 경고하다 소리치다로 번역할 수 있고,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죠. 테루아는 기본적으로 소리치고 경고를 울려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루럴에는 매일 아침 나팔을 불며 영이 깨어있어야 함을 상기시키죠 그런데 다음을 보면 일단 불다, 경고하다, 소리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테루아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미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일은 나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은 이 일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날은 소파루를 불어 죽은 자가 깨어나는 날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휴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일은 나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나팔절은 경고를 울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이 있죠 시가랴 9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쇼파르를 부시고 요엘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로시하샤나의 목적은 전 세계의 경고, 소리를 전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요.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해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점들을 연결해보세요. 경고를 알리는 나팔절에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각성의 소리를 울리는 날이라고도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대체신학 때문에 수천 년간 이어진 성경 속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모든 일은 나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쇼파르 소리가 날때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쇼파르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Dead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All right. well, there are three 쇼파르로 세 가지 소리를 내는데 테키아는 한번 길게 이어서 부는 소리이고 쉐바림은 세번 짧게 부는 소리이고 테루아는 아홉 번을 연속해서 짧고 빠르게 부는 소리입니다 로시아샤나에는 쇼파르를 99번 불죠 그 다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소리는 나팔절의 100번째로 불리는 나팔소리를 뜻하죠. 10편, 89편, 15절을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요? 이 소리는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테루와이죠 그래서 나팔소리가 듣기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의 쇼파르 소리를 듣게 될 테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많은 사람이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간다고 인사할 오케이. 테죠.